작게는 음식점을 찾아주는 일부터 크게는 도정 현황까지 해결해주는 경기도 콜센터 상담원들. 하지만 각종 욕설과 성희롱 발언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최창승 기자입니다. 전화가 폭주하는 경기도 콜센터. 다짜고짜 욕설을 퍼붓습니다. 무엇보다 상담원들을 괴롭히는 건 성희롱 발언. 한 민원인은 지난해부터 무려 4,500여 건의 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기준 각종 욕설과 성희롱 발언 등의 악성 민원 건수는 6,600여 건. 하루에만 30여 건 이상입니다. 이제 대면을 하지 않는 콜센터이기 때문에 상담사에 대한 비방이라든지 성적 비하 발언이라든지 정책적인 그런 불만들을 많이 토로하시기 때문에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상담원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먼저 실내 근무를 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산소 발생기를 설치하고 휴게실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또 안마의자뿐 아니라 헬스키퍼 제도를 도입해 스포츠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원들이 행복해야 도민들도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원들의 자기를 높여주고 그렇게 쌓였던 스트레스를 이렇게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뜻에서 미소에 갇혀 병들어가는 상담원들에게 힘이 될 수 있길 바라봅니다. 경기 슈TV 최창순입니다.